그런 것과 또 연계돼 있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이른바 뭐 연대 공동정부 안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엇박자 이분도 사실은 이제 보역구도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를 과연 이 손잡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김종인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 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여기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선 때까지는 그냥 제가 할 길을 그냥 가고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광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국민의당에 공동부 개혁정부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왕 박지원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사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아이고 이거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 총리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들 간 대표가 합의한다면 추천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대변인, 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내가 구성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총리 역할을 실적으로 맡긴 것이다. 뭐 그런 논란도 좀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를 파트너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가지고 안 후보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벌써부터 이렇게 좀 엇박자가 좀 심하게 난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짜 입장은 뭐예요? 이 김종인 지금 전 대표가 총리 역할 내가 구성권을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연대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두 가지죠. 예. 내가 구성권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본인은 그 갖고 내가 있다? 구성권은 대통령이 갖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예. 김종인 대표한테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 근데 그러니까 왜 아이디어를.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세요? 김종인 대표.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말씀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예. 좀 이분도 좀 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 이분이 개혁 공동정부를 준비해서 이게 전체적인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할 예. 수 있는 인재들을 추천을 하고 그 안을 보고 안철수 후보하고 협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준비 작업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를 지금 개혁 공동정부에 참여시킬 수 있는 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예. 취지를 이런 취지 속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밧데 홍 후보는 안 된다 이 뜻인가요? 홍준표 후보는 예.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한 분입니다. 예.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분인데 예. 그분을 어떻게 개혁 공동정부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각 구성권은 사실 이제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이제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최후로 결정을 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 그 역할을 김종인 전 대표가 내가 그거 없었는데 뭐하러 여기 들어왔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 안팎에서는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상황 박지원 대표에 이어서 이제 상황 태상황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전혀 공동연합정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저희는 처음부터 없는데 예. 처음부터 예.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예. 뭐 국민의당에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예.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예.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 내가 구성권을 받았다. 내가 꾸린다. 예. 아 이건 마치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다라는 예. 박지원 상황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깎였는데 이제 그야말로 김종인 태상황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구성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총리가 추천하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게 인사권이고 그 핵심이 내각을 어떻게 꾸리느냐인데 그걸 김종인 전 대표께 드리면 뭐 하려고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나요? 그냥 김종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는 예. 일인데 아 저희는 그 국민의당하고 소위 단일화나 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예. 아 국민의당이 최근까지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었고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등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이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정치 철학이나 명분과 상관없는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예.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은 매우 익숙하고 예. 별다른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명분 없고 그리고 철학을 같이 할 수 예. 없는 정치 세력과 단일화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 대변인님 네. 그 공동정부 얘기 꺼내자마자 그 대상이 되는 각 당에서 전부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필요 없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이제 거절 제안이 막 쏟아지는 게 뭐하러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후보들 글쎄요. 예. 그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 김종인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글쎄요. 지금 홍준표 후보 또는 뭐 예. 유승민 후보 요 두 분만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예. 그 나머지 분들.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인들 예, 예. 그렇죠. 그 당에 계신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예. 또 그 당이 아니더라도 꼭 그 두 당에 있는 분들만 저희가 모시겠다는 게 아닌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두 후보의 말만 가지고 예. 지금 뭐 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연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남나요? 그러면 조원진 후보하고 뭐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후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죠. 예. 내각 구성권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본인은 그 갖고? 내각 구성권은 대통령이 갖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예. 김종인 대표한테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 근데 그러니까 왜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세요, 김종인 대표?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말씀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예. 좀 이분도 좀 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 이분이 개혁 공동정부를 준비해서 이게 전체적인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할 예. 수 있는 인재들을 추천을 하고 그 안을 보고 안철수 후보하고 협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준비 작업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를 지금 개혁 공동정부에 참여시킬 수 있는 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문으로 개방해야 된다.
이런 예. 취지를 이런 취지에 그런 것과 또 연계돼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이른바 뭐 연대 공동 정부 안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엇박자 이분도 사실은 이제 보역구도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를 과연 이 손잡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김종인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 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 총리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들 간 대표가 합의한다면 추천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대변인, 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내가 구성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총리 역할을 실적으로 맡긴 것이다. 뭐 그런 논란도 좀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를 파트너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가지고 안 후보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벌써부터 이렇게 좀 엇박자가 좀 심하게 난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짜 입장은 뭐예요? 이 김종인 지금 전 대표가 총리 역할 내가 구성권을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연대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속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반대 홍 후보는 안 된다 이 뜻인가요? 홍준표 후보는 예.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한 분입니다. 예.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분인데 예. 그분을 어떻게 개혁 공동정부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구성권은 사실 이제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이제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최후로 결정을 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 그 역할을 김종인 전 대표가 내가 그거 없었는데 뭐하러 여기 들어왔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 안팎에서는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상황 박지원 대표에 이어서 이제 상황 태상황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전혀 공동연합정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저희는 처음부터 없는데 예. 처음부터 예.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예. 뭐 국민의당에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예. 공동정비 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예.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 내가 구성권을 받았다. 내가 예,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여기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선 때까지는 그냥 제가 할 길을 그냥 가고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광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국민의당에 공동부 개혁정부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왕 박지원이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사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아이고 이거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